자, 4번. 4번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좋은 습관을 형성할 필요성. 자, 이게 주제. Just imagine, 상상해봐라. For a second, 잠시 동안. 동안이야. 이제, 자, what can happen?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상상해봐라. 만약, if your bad habit, 너의 나쁜 습관이 stress you out, 너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면. It's a perfect recipe. 그것은 완벽한 비법이다. 뭐에 대한? For a negative feedback circle. 부정적 피드백 순환을 위한 완벽한 비법이다. Your stress. 당신의 스트레스는 triggers, 유발한다. A bad habit. 나쁜 습관을. 자, 그것은 triggers guilt. 유발한다. Guilt, 즉, 죄의식, internal anxiety. 내적 불안 and more stress. 그리고 더 많은 불안을 뭐한다? 유발한다. Which, 또 그것은 triggers, 유발한다. The habit again. 그 습관을 다시. 자, 여기서 what이 좀 중요한 거고, 여기는 컵마디의 위치, 관계대명사 계속된 문법 두 개, 선행사가 앞에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에 단수라 S가 다 붙어야 돼, 이거. 다 암기해야 돼. 자, but, 이제, now imagine, 이제 상상해봐라. What could happen?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지. 만약, your habits, 너의 습관이 unnaturally stress relieving,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덜어준다면, such as exercise, 운동과 같은. In this case, 자, 이런 경우에 your stress, 당신의 스트레스는 will rise you, 당신을 태워다 줄 것이다. To the gym, 어디로? 체육관으로. 자, 그리고 the exercise will help, 그 운동은 도와줄 것이다. 당신이 to relieve tension, 긴장을 뭐야? 완화시키도록. 자, help는 목적어디가 원형도 되고 to 부정사 둘다 되지. to가 빠져도 됩니다. The difference, 그 차이는 in impact on your life, 즉 너의 삶에 대한 영향의 차이는 이렇게 너의 삶에 대한 영향의 차이는 is mind blowing. 자, 놀랄만하다. 이게 깜짝 놀라게 하는 얘네. 자, 놀랍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 차이는 놀랍다. 왜냐하면 이게 때문에지. One puts you, 하나는 다른 하나는 이렇게 할때 쓰는 게 뭐야? One the other지, 그렇지? 자, 하나는 너를 놓을 것이다. 당신을 어디에? In a positive position, 긍정적 위치에. To succeed, 성공하는 긍정적 위치에 놓을 것이다.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지? Life's harsh occurrences, 삶의 가혹한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다른 것은 constantly, 끊임없이 threatens, 위협한다. To drop you, 당신을 떨어뜨린다고. 어디로? A negative spiral, 즉 부정적 소용돌이 속으로. 이렇기 때문에 놀랍다라는 뜻이야. 그 차이는. 됐지? One, the other 표현 외워두고, 그 다음에 여기 despite는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지. 요 뒤에가 명사이기 때문에 although라는 접사는 틀리잖아요. though나 although는 안 돼. 시험에 낼때 그렇게 되겠지, 그치? 자, 여기까지.